간격에서 이제 날씨가 흐린 날도 있고 마른 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중간에 날씨 맑은 날 한 번 내지 두 번 뿌려주면 어때요? 영양제 주고. 그 좋은 날 좋은 시즌 뿌리라는 거예요. 그럼 땡기면 되니까. 날짜 땡기면 되니까. 네, 그걸 바꿔보면 되니까. 물 뿌린 양이 돈으로 지켜야 되잖아요. 회전율이네, 회전율. 물만 많이 뿌리면 좀 적은 날이 있나요? 네. 그러니까 정오 뭐 12시 햇빛이 한참 쨍쨍 뜨는 때. 그렇죠. 11시부터 네. 오후 2시 이전에 뿌려야 돼요. 아, 그 지금 우리 겨울에도 겨울에도 오이 날마다 물 뿌릴 수가 있어요. 그러려면 아침에 비 오고 흩날 안 되지만 보통 때는 환기 시켜놓고 한 10시, 11시에 물 뿌리면 오고 되면 상관없어요. 금방 말라 말이에요. 맞습니다. 정확합니다. 알게도 제가 뿌릴 수 있네요. 알게도 몇 뿌리다니까. 일찍, 아침 일찍 뿌리면 안 되나요? 물 뿌리면 양이 더 나옵니다. 깻잎도 물 뿌리 뿌리고 알게도 물 뿌리 뿌리고 오이도 물 뿌리 고추도 물 뿌리 다 뿌려야 그래 많이 나와요. 그럼 뭐 맹물을 뿌리라는 거예요? 아니면 연양제를 뿌리라는 거예요? 연양제 뿌리고 뿌려야 돼요. 연양제 뿌리고 맹물을 또 뿌려요? 아 그거는 그날 뿌리지 말고 그날 여러 번 하지 말고 만날 뿌리고 자연한데 아무것도 뭐 잘못 뿌려놓고 막 연양제를 뿌려야 돼. 소양 이시야 너 뿌려야 돼. 국물 주고 이미 뿌리면 맹물만 뿌려줘도 보약이 돼. 그런데 잎이 살이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잎을 살을 찌어가요. 살을 빼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경남 의령에서 가수원에 단감밭에 푸른 물로 설치해가지고 저수지에 낙박해가지고 봄에 감밭에 물을 뿌리면 감이 좋아요. 크고 가을 되면 이게 쨈해져 버려요. 이게 물을 흠뻑 묻고 안 묻어야 될 건데 요 조금 주고 저 조금 주고 요 조금 주고 나는 잎이 살이 쏙 빠져가지고 감이 조그마하게 봄에 와서 볼 때는 감이 커서 놀라고 가을에 와서 감밭에 오면 감이 작아서 놀라고 여기 우리 현장님처럼 열심히 고추밭에 물 보면 고추가 전부 팔게 됩니다. 영양실조 걸려서 고추가 전부 대각해 대가리 말라 칼슘 결핍이 그러거든요. 칼슘 결핍이라는 게 길속 결핍이에요. 물 뿌린 만큼 잎에다 살을 짜라고 뿌려요. 그 물을 뿌릴 때 말입니다. 아이들은 이렇게 입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꾸벅이 뿌려뿌리면 좋은 것인지. 그 양은요. 요 이동량에 비례한 이동량에 창녕 지역에 가면 그 마늘 하는 젊은 분들이 비 오면 살 빠진다 하니까 비 오기 전날 밤새도록 영양제 쳐 마을밭에 그 비를 맞춰요. 마늘 뿌리가 짱짱해 집행이다 맞죠? 그런 사람 누구 알아요? 제가 교육식에 바꿔놨는데 비 오면 마늘이 살 빠지니까 무조건 영양제부터 쳐라 합니다.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살을 뿌리면 살이 안 빠진디 예를 들어서 허벅이 뿌라고 물이 흘러내리면 양분이 빠져버리니까 아니 똑같습니다. 그 양만큼 물을 뿌리나 습도를 올리나 똑같습니다. 또 그런데 물을 뿌리는 양이 이동이 많아요. 하우스 내 대기습을 올리면 이동량이 늘어나요.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하우스를 갖다가 연동은 줘도 공장주도 안 한다 그러거든요. 왜 그러냐면 환기창이 많아가지고 대기습이 낮아가지고 잎에 있는 탈수량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. 그 말은 뭐? 수분이 없으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공중 습을 잡을 수가 있어요? 바다랑도 아니 이게 우리가 한 4월 5월 되면 더우니까 환기는 확 가버리면 한 습이 공중 습이 한 25%까지 떨어지고 수분 없어져요. 물 뿌리고 물 뿌려요. 물 적으로 없네요. 물 뿌리고 살지 않으면 돈이 더 튀나온다. 물 뿌리고 살지 않으면 되고 이시량 같지 않으면 더 빨리 돌아요. 얘들 회전율이 빨라져 버려요. 빨리면 많이 있으면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거죠. 잎이 시들면 거꾸로 자란다. 항상 잎은 통통하게 살이 쪄요. 거기다가 물을 뿌려도 살이 쪄 있으면 되죠. 겨울철에 물 뿌려가지고 고추처럼 네. 오이도 먹고 아까 그 뭔 현상이라고 떡볶이 현상 네. 떡볶이 현상을 오이는 아시겠습니까? 오이는 거리가 이파리하고 오이하고 거리가 멀 건데 안 생길 거예요. 아마
겨울에는 겨울에는 돋보이는 안 나요. 이중은 잘 햇빛을 안 보니까 이지를 안 하는 게 이게 그 창녕에 아랫게 가니까 고추 같아. 그 오이 맞고 죽한 거 이만 더 긴 거 요놈이 대가리 선물만 전다 한 사람 이야기했는데 가진 열비들에 그 금방 가서 돌리게 지 말이 맞는 것 같아. 그래서 열심히 들어줬어. 그거 다 듣고 이제 영상을 촬영할 때 가만 보면 그게 아니라 이거 요거 뻥 친다가 내가 혼나겠다 싶어가지고 가진 열비하고 떡볶이 이야기가 바깥에서 그 지는 아까 이야기할 때 요거 가진 열비인데 맹이 그 영상 촬영하면서 싹 바깥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. 가만 보면 영상 촬영하다가 카메라를 보니까 밑에는 하나도 아는 게 없어. 방금 우리 회장 기회는 밑에가 전부 일어나버렸죠. 그거는 칼슘 결핍이고 영양 결핍이고 요거는 고추가지 잃었을때 요것만 이파리 걸친 거예요. 밑에 건 괜찮아. 그래서 떡볶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위치를 보면 다 알아요. 위로 선 놈이 떡볶이 일어나지 누운 놈 떡볶이 안 일어나는데요. 회장 기회는 누운 게 맞았잖아요. 그건 영양 결핍이에요. 그 현상은 맹물 시비를 많이 해버리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이게 많이 가버리거든요. 그럼 맹물 먹고 뿌리기 일을 안 해요. 일을 안 해본다 이거지. 아까도 이야기했더니 그 동양난 그 1억짜리가 언제 주면 여름에 죽어버려요. 소나무 큰 공이라면 언제 주면 여름에 죽어버려요. 굶어서 죽어요 소나무가. 요 소나무 큰 놈은 누가 굶겨 죽느냐? 비가 굶겨 죽고 있어요. 비 오기 전날 소나무 큰 옹이라고 잎이 영에 지지면 돼. 그럼 잎이 살이 안 빠지거든요. 동양랑 그 비싼 날 여름에 잘 키울 게라고 이틀에 물을 한 번씩 주고 그러면 15분 물 주겠죠? 거기다가 병들까 싶어서 약을 한 두세 번 쳐버려요. 그럼 맨날 이거는 물이 빠져 있어야 돼. 굶어 죽어버려. 굶어서 죽는 거야. 난이 굶어서 죽는 거야. 얼마 전에 제가 충청북도에 가가지고 난 재배하는 농가에 가가지고 다시 그 기술지대에 죽었거든요. 이 난을 재배하니까 맨날 굶어 죽어요. 난이 약을 치고 있어. 썩어버리니까 이게 몸피가 썩어버리거든. 관부가 이 붙은 자리에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병이라고 썩어버려. 그 병이 아니고 굶어서 죽었다고. 그 우리 그 골드 그린 두 번 치고 골드 칼라 한번 치고 전 다 살아나버리거든. 한 놈도 죽는 게 살아버리게. 도대체 이게 뭐냐? 그래, 이때까지 본인이 굶겨주겠다고.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출하를 했거든, 서울에. 눈이 나이라고 약간 흰색 광인이 있어요, 서양나.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많이 안 팔려요. 그 자기 집 거는 다 경매가 돼서 만족할 만큼 가격이 안 나오는데 일부 안 팔린 난이 많아요. 그게 식물의 행동을 바꾸는 건 잎인데 잎 속에 영양 함량이라는 거예요. 그 말 속에서는 우리 조상님들이 이야기한 델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좋더라. 그럼 우리가 오이 식물을 어릴 때부터 잘 키우라는 소리죠. 그럼 커가면서 항시 잎을 보라는 거죠. 잎을 꼭 살펴야만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. 잎은 볼 수 있지만 뿌리는 볼 수가 없거든요. 측정을 해요. 기준치를 잡으면 좋아진다. 그 잎은 크기가 아까 저 요소를 주라고 그랬습니까? 근데 그 질소기가 많으면요 이게 그 오이 같은 경우는 쭉 빠진다 그래요. 네. 설탕을 찍 땡기면 돼. 요걸 땡기버리면 마디를 땡기버리면 요것도 같이 땡기면 같이 땡기면 아 같이 땡긴다고? 그렇죠. 그 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연매를 많이 강조를 많이 해서 설탕 500 단말에다가 1.5kg에다가 아까 그 아미노산 1.5kg 섞어가지고 연매를 했다. 그러면은 땅 속으로 준 것하고 입에서 이렇게 한 것하고 계산하면 어떤 게 더 흡수가 빠릅니까? 여기 빨라. 무조건 여기 더 빨라. 여기 가야 여기 움직이니까. 여기 작게 나면 저기 움직여. 그럼 이시가 있더래. 그래서 그럼 막 와서 총총총 나올 때는 방금 설탕하고 저거다고 해가지고 옷을
뭐 이렇게 가능만 하면은 뭐 한 3, 4일 한 번씩 계속 가져오면 20에서 나오는데 아, 그럼 설탕을 좀 줄이면 되지 뭐. 아 1.5로만 괜찮아요.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계속 막 연속 착하니까 그건 욕심이 안 돼.